자, 시의 9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12구요. 잘 읽으세요, 선생님. 보낸 쪽지의 뜻을. 한글 다 뗐잖아, 자민이. 그러니까 엉뚱한 것도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어? 다 하나만 했네. 씨는 두 개인데 왜 하나만 했나요? 아, 그냥 그랬다. 못하면 이거 못 받아가요.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돈 많으신가 봐요. 와우, 부자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군지 묻고 누구다라고 얘기해주는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누구야? 그 남자 누구니? 오케이, 자민이 시간이 없었죠, 그쵸? 자민이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핸드폰에 잠겼는데. 어? 저거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저걸로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나요? 근데요? 그래서 그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좀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다시? 그렇지. 네. 그는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그랬더니 그는 아버지야. He's my father. Okay. 뭐 새로 배우는 건가요, 이거? 어? 뭐 새로 배우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응. Okay. 그래서 그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Who's he? He's my father. Who's he? He's my father. Who's he? He's my father. 그래 안 그래? 응? 오케이, 지금 이 시간은 네가 공부했는 걸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지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지금 가르쳐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 오케이, 그녀는 누구니? 어떤 여자는 she고 어떤 남자 한 명은 he죠. Who's she? Who's she? 그랬더니?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She's 뭐라고? He's she야? 그녀는 누구니? 자, 네가 지금 클래스 카드로 복습해야 되니까 제일 필요한 학생이야. 어? 그 뭐 왜 안 했어? 복습을 왜 안 해왔어? Who's she? Who's she?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Who's he? 그 남자 누구니? Who's he? 그랬더니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구니? Who's she? 그랬더니 우리 엄마야. She's my mother.
오케이, 그 여자 누구니? Who's she? 그랬더니 나의 여자 형제야. She's my sister.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낫네요. 자, 그 남자가 누군지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데? Who's he? Who's he?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왜 그는 누구니? 라는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who's는 뭐 해주린 말이고 오케이, who's는 is he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who's는, 자, 두 번째 설명합니다. who's는 who is의 줄임말입니다. who is를 줄여서 who's가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 다섯 번까지만 한다 했죠? 지금 두 번째고 찬스는 세 번 남았어요. 그 다음부터 물으면 딱 밤. 됐습니까? who is의 줄임말이고 who의 뜻이 뭐라고 했더라? Okay, 누구라고 했죠? Who is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 is는 뭐 중에 한 종류야?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세요? 아니요, 말하기 테스트도 해야지. is는 is 보고 뭐라 그랬어요? is를 보고 be 동사라고 했죠? is 말고 또 뭐가 있다? am도 있고 are도 있다 했어. am, is, are 보고 비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얘들 다 똑같이 무슨 뜻을 갖고 있다 했어? 이다 있다. 그렇지, 이다 있다 라는 뜻이 있다 했어. 오케이.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한 뜻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he의 뜻은 남자 한 명을 그는 이라고 하지. 그래서 who is she가 완성됐고 who는 누구고 is의 뜻은 원래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뭐 하는 문장이니까 문제 문장이니까 여기서는 이다가 아니고 이니 누구이니 who is 누구는 he는 그 남자는 그는 그래서 who is he가 그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문장이 최근 다 끝났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빠지지 않고 잘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Hey, who is he? 그는 누구니?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하고 계세요. Hey, 그는 누구니?가 된 겁니다. Hey, 그랬더니 그 남자가 우리 아빠니까 뭐라 그래요? Yeah. 그는 나의 아빠. He's my father라고 하는 거죠. 그럼 he's my father가 그는 나의 아버지이다 라는 뜻인데 왜 he's my father가 그는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he's는 뭐 해주린 말이야? he is가 누구 해주린 말입니까? 아까 who's가 뭐 해주린 말이었어? who is 해주린 말이면 he's는 뭐 해주린 말일 것 같아? he is 해주린 말이죠. 그럼 he의 뜻은 뭐고? 그는 is는 비동사인데 이다 있다 여기서는 자 일단 뒤부터 볼게요. 그러면 my의 뜻은 나는이 아니지 I가 나는이지 my의 뜻은 나의고 father의 뜻은 아버지죠. 그러면 he is my father인데 그는 나의 아버지 있다야 그는 나의 아버지 이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is의 뜻은 뭐로 정해졌다? he is 하면 그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볼 땐 뭐라고 한다? who is she? 그러면 이게 왜 그녀는 누구이니?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 되는지 보자. who's는 뭐 해주린 말이야 했어? 말하기 테스트 할 준비가 하고 계세요. who is의 줄임말이고 who의 뜻은 누구. 누구 is는 원래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는 원래 이다인데 무슨 문장이니까 이니 누구이니. she의 뜻은 여자. 그래서 뭐 그걸 뭐라 그래 그녀는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할 때 뭐라 그런다. who is she, who is she 줄여서 Who's she?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의 엄마니까 뭐라 그래요? She is my mother.
Okay, she's my mother. S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쿠즈가 뭐해 줄인 말이었어? 쿠즈가 who is에 줄인 말이었으면 she is는 뭐해 줄인 말이겠어? She is에 줄인 말이겠죠. She is에 줄인 말.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이다. 나의 my의 뜻이 뭐라 그랬어? My. 나의 mother는 엄마. 엄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있다야. 나의 어머니 이다야. 응? 나의 어머니 있다야. 나의 어머니 이다야. 이다. 오케이. 이다. 오케이. 문자미 이렇게 복습 안 해와가지고 뭐 어 지금 이래갖고 해 되겠어? 응? 이래갖고 되겠어? 딱밤 때릴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후? 키. 아 그래 키. 키. 그는 나의 남자 형제야. He is my brother. Okay. 나의 my. My. 헤이, hey, 저것은 나의 가방이야.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That. That 게 어디 있어? 맞든 틀리든 있는 건데. That 그다음 뭐 that. Is. Is my. That is my back. My. 오케이. 그다음에 누구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거. Who. 오케이. 자민아, 네가 익숙해질 때까지 딴 사람들이 두 번 복습할 때 너는 세 번 복습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 두. 두.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 아이는 누구예요? 맞든 틀리든 있는 거야 항상. TH 나오니까 무슨 소리 됐고. Z. Z 나 Z. This. 얘는 뭘까요? 맞든 틀리든 있는 거야. Boy, boy. Who is this boy? Who is this boy? Okay. Okay. 누구라고 물어볼 때 후야. Okay. 그 다음에 어머니. Mother. Mother. Okay. 그래서 쓰는 방법은 뭐 하고 혀를 살짝 물어야 되니까 the or 됐죠. Mother. Mother. Okay. 그 다음에 아버지. Father, 마찬가지, fa, 혀 살짝 모으니까, the, or, father. Father. 오케이, 이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This is my father. 잘 읽었어요. This is my father.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she. 오케이. She. 오케이,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ister. 그렇지. Oh, she's my sister. Okay, 여자 형제. Sister.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고? Sis.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her. 그래서 sister. Sister. Sarah is Henry's sister. Sarah는 Henry의 sister야. 이러고 있네요. 얘가 Sarah. 얘는 Henry.
오케이. 남자 형제는 뭐였고? 그렇지, brother. 그래서 brother.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잘했네요. 오케이. 자, 잘했어요 단어. 무섭지? 아니요. 안 무섭다. 씨, 진짜 실패. 오케이. 수고했고요. 우와.